아이작 리버스 5회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회차 엔딩을 보기 위해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금방 있네요. 뭐죠? M? 레인보우 티어스? 똑같은데? 뭐지? 똑같은 눈물만 나가는데? 근데 웃고 있네? 우리 이자기가 그래도 보기는 좋네? 어? 뭐야? 아 방마다 설마? 아... 그러네. 어... 뭐야 이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근데 약간 이런 거에 따라서 강해지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완전 랜덤형이라서 약해지기도 하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건 지금 계약한 것 같고, 이건 다시 하는 게 낫겠다. 리하자리 지금 이거는 엄청 약한 것 같아요. 그냥 랜덤인 것 같아 쭉. 근데 지금 이런 애도 제대로 못 잡고, 얘네들 폭발 데미지로 지들끼리 터지게끔 밖에 못했고. 어? 비밀방 나왔어. 더 러버스 비밀방? 아 뭐야, 여기서 좋은 거 나오면 그래도 할까 싶었는데 이건 하지 말자. 자 이건 리 하겠습니다. 그래도 보기는 좋다. 애가 좀 사이코처럼 안 생겨 갖고 좀 악마처럼도 안 됐고 보긴 좋았는데 안타깝다. 자 다른 템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템 리를 하다가 금색 방이 바로 붙어있는 방으로 나오면은 그때부터 템 보고 시작. 어 여기있다. 금색방에 가서 발? 럭업. 아 나 이거 아빠 발인 줄 알고 좋아했는데 그냥 럭업이네. 럭업은 할까 말까. 이거 너무 평범하게 그냥 평타 템인 것 같은데 리 할까 이거? 이건 리 하는 게 낫겠죠. 여기 가시방 본 다음에 생각할게요. 하트 나왔으니까 가시방 내용물 보고 여기서 별거 안 나오면 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뭐가 나왔다. 커스드, 저주, 구피스 꼬리. 구피의 꼬리가 나왔는데 이거 그냥 할까요? 이거 어쩔까? 이거 할까 말까? 장기적으로는 좋은 것이 아닌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뭐 올스탯이라든가 다른 좋은 것들도 많은데 일단 꼬리 나왔으니까 그냥 해보자. 구피 한 개 얻었으니까 그냥 해보겠습니다. 보자, 색돌 없죠? 색돌이 있으면 딱 가운데 부수기 좋겠는데 딴 데 댕기다가. 아 하긴 제가 알약을 계속 먹을 거니까 뭐 그렇긴 하다. 왜 알약을 먹는다는 가정이지? 왜 그런 게 들어와 있는 거지? 아무리 그래도 제가 막 주워 먹진 않아요. 알약을 다 먹을 뿐이지 아무거나 먹진 않습니다. 좋습니다. 금방 여기에 뭔가 어딘가에 색돌이 있겠죠. 그 색돌을 깨고 저는 대박 아이템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로 오늘 5회차 엔딩을 보는 거죠. 자, 이 똥 부수면 아마 저 파리가 저를 공격하겠죠? 이렇게 보자. 색돌이 어딘가 있을 텐데 곡괭이가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보스방 찾았고요. 나머지에는 뭐 없네요. 그냥 아까 거기 가서 소울아트 같은 거나 먹고 가야 되나? 뭐가 진짜 없어. 일단 그냥 보스부터 잡자. 보스는 쉬우니까. 페미니 너 페미... 아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몬스터 나왔구요. 자 간단하게 잡아줍시다. 한대도 안 맞고 약한 몬스터니까 머리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쉽게 상대할 수 있겠죠? 조심해서 상대를 해주고 피해주고. 이쁘죠? 네, 여성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직선이 있으면 이렇게 달려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 잔몹 처리 꾸준히 해주고, 잔몹 처리 안 하면은 저렇게 쌓이니까. 오 안 맞았어. 좋아. 잔몹 처리 안 하면은 싸이다. 강남 스타일 싸이. 잡아주고 피하고. 아 너무 불편해요. 미안합니다. 아, 또 제가 또 그런 줄도 모르고 넘나 불편하셨구나. 맞은 줄 알았는데 안 맞았네. 좋습니다. 이거 뭐죠? 큐브 고기 큐브. 자 그래서 돌아가서 저는 그 소울을 챙겨서 오겠습니다.
아, 미사일이 날 피해줬다고? 어, 그죠? 이게 바로 패기죠, 패기. 미사일, 적들이 나를 피해가게 만든다. 아, 말, 끝까지 말을 못해서 불편하다고? 여기를 까면은 둘다 먹을 수 있는 거지. 아, 근데, 저 하얀, 아니, 빨간 건 필요 없구나. 이것만 먹자. 어, 됐네. 여기도 되네. 근데, 필요 없고. 좋습니다. 자, 다음 층 가서 한번 좋은 거 얻어보겠는데, 보스 잡고 나온 것도 별로 안 좋은 거고, 그냥, 어, 별론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왠지 구피셋이 맞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근데 구피셋은 3개짜리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후에도 세트가 되는 건가요? 5개, 뭐 6개, 7개 이렇게 점차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게임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모르기 때문에. 3개 때 일단 적당한 효과 나오고, 그러다 더 모아서 5개 만들면 더 좋아지고 막 그런 건가? 약간 그런 느낌이라. 근데 왜 하필 구피야? 구피가 아마 얘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 이름이랬나? 구피. 구피는 옛날 가수, 우리나라. 쇼크를 불렀었죠. 나이트클럽 같은 노래. 쇼크. 와, 폭탄 엄청 나오는데? 보자, 비밀방은 열쇠가 없어서 못 가고요. 열쇠가 나와야 갈수 있겠죠? 비밀방이 아니지, 저 금색방. 구피는 많이 많이 물고기라고? 이 게임에선 개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어, 열쇠 좋아. 금색방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뭐죠 이거? 아, 장난하나. 지금 이거 떠가지고 내가 리스를 했는데 이게 2층에서 나온다고? 지금 이거 나와가지고 리스 했는데 이게 또 나왔어.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나? 가다 보면 이거 계속 써야 돼? 그러게, 돌아왔어, 버렸더니. 뭐, 이게, 뭐, 랜덤이 잘 걸려서, 아, 이건 부메랑 물방울 걸렸구나. 잘 걸려가지고, 좋은 게딱 보스방에 잘 걸린다거나, 뭔가, 어, 운이 좋게 잘 뜬다. 그럴 수도 있기야 하겠지만, 그런 거에 걸고 싶지 않아, 확률을, 나는. 아무튼, 이 친구 뭐야. 이상한 거 같이 나가네? 이 이빨 나가는 그거 걸린 건가 보구나, 지금. 완전 그냥 랜덤인가? 모든 게? 와, 이건 또 뭐야? 아, 또 보스 잡을 때 구린 거 나올 것 같아, 내가 볼 땐. 몬스트로! 아, 악마방에 안 뜨면, 어, 그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근데 소울아트가 있어가지고, 아마, 거의 뜬다고 봐야 될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정말 삽질을 안 하면은, 악마방이 뜨긴 뜨는데, 근데 왠지 악마방도 빨간 상자 3개 나오는데 그 상자에서 파리 폭탄 막 그런 거 그럴 것 같은 기분. 파리 폭탄 하나는 파리 상자, 하나는 폭탄 상자, 하나는 왕폭탄 상자 막 그런 거. 어쨌든 뭐 악마방 보고 생각하죠 뭐. 악마방에서 뭐가 나오는지 보고 판단을 해봅시다. 데미지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눈물 아닌가? 구린 건가? 보스한테 나름 잘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잡았는데요. 그래서 악마방은 열렸고요. 스피드랑 DMG 업, 데미지 업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 보딜이네요, 보딜. 아, 리 하고 싶다. 리 하고 싶다. 자, 친구를 하나 확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싸줘요, 조그만 거. 그리고 다음 방 혈사가 나오면은 해결이 될 텐데. 혈사 나오면 레인보우 티어스가 무효화 되겠지. 근데 그래도 남고 막 그런 거 아니겠지? 설마. 어? 보조 중보. 그리고 독, 그 독눈물 걸렸어요 지금. 어, 딜량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뭔가 이게 보조 보스가 약해서 그런 건지. 아니구나, 얘가 약한 거 맞구나. 이 분해, 분열되는 이런 애는 원래 얼마 안 쳐도 저렇게 분열하니까 얘가 약한 거 맞네. 어, 아유, 이 사이를 들어가냐? 근데 큐브 때문에 데미지 많이 줬다. 고기?
저 뭐야 정식 이름? 고긴지 큐브인지? 레인보우 열사. 어, 그러면 좀 간지나겠는데? 빨리 아이템을 내놔. 아 뭐야 폭탄 돈 하나. 아 진짜. 어 근데 이름 또 얘기가 달라지지? 오케이. 자 럭이 높죠? 가자. 배드 트립. 이야 HP가 달았어요. 그리고 럭다운. 이야 배드 트립 좋습니다. 재밌었고요. 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아이템. 이것은 파리? 어? 프로텍터? 아 파리 보호막 맞을 때 파리 나오는 거 안해. 파리는 샹크스 파리! 파리! 이거 뭐죠? 써볼까? 안 써지네? 액티브인데 게이지가 없는 액티브라고? 이거 뭐야? 어어 지가 맞았다. 이거 뭐하는 셈이지? 오오 오 좋아. 오오 오. 아니야 일로 날라온다. 오케이. 보통 후진 겁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요거는 얘만 잡고 뭔 템 나오는지 잠깐 보고 어 그 다음에 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이 너무 없네. 아 뭐야 카드잖아. 안 써. 데미지 올라가는 카드 그 방에서 리. 아 돈 1원을 써서 방 전체 데미지? 아 그래서 돈 약간 그런 모양이었구나. 돈 써서 데미지. 여깄다. 어 이것은 블러드 서커. 이거 나름 데미지 괜찮던데. 어 근데 제일 첫 아이템으로 치기엔 좀 별로겠지 아마? 이제 예전에 한번 써봤는데 데미지가 나쁘진 않더라고요. 저 친구가 보스 나름 잘 잡더라고. 그리고 아 맞다 피 계속 갖다주는 애였지 얘. 잡아가지고 피를 벌어다주는 막 그런 애였고. 이거 쓸까 말까? 좀 더 가서 조심해야겠다. 아 AI가 별로예요. 근데 서커가 방금 폭탄에 맞았어. 서커 가서 쟤네들 좀 잡아오면 안되니? 서커야? 그래 싸워. 잘한다 서커. 서커 싸워. 오케이. 피가 계속 주고 있긴 한데 근데 다 차있어가지고 안차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왠지 내가 볼 땐 이것도 분명 소울아트로 가게끔 돼있을 텐데. 나중 가면은 이 게임은 소울아트를 지속적으로 주는 그런 건 모르겠는데 그냥 하트를 뭔가 하는 막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좀 별론 것 같아. 소울이나 뭐 이빌 또 뭐있지? 하얀 거 막 그런 거 그런 게 원체 좋아서. 띵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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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피 뺏어줘 보스한테. 지금 치고 있는 거 맞아? 아! 어 피 줬다. 피 줬어. 괜찮아. 내 피는 계속 생길 거야. 내 피는 방한 내 피지. 아 저는 예 맞아요 똥한테 약해요. 다른 보스들은 다 잘 잡는데 이런 보스는 약해요 이상하게. 개사류다. 구피의 사료인가? HP야 뭐야 템 너무 평범하고 구린 것들만 계속 나오는데. 아 마음에 안 드는데. 저는 더러운 거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제 현실 속에 저의 모습 자체가 너무나도 깨끗하고 잘 씻고 정결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똥이라든가 더러운 물체 그런 거에 약하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썼던 그 괴이중군에서도 더러운 거를 싫어하는 그런 괴이가 있어가지고 그 괴이를 상대할 때는 더러운 걸로 상대를 한다든가 뭐 그런 게 나왔었는데 어 레인지 업 좋다. 약간 그런 거죠. 제가 그런 겁니다. 야 피 막 퍼준다 근데 쟤 한 마리를 그냥 저 몬스터 잡을 때마다. 그니까 그 몬스터가 약한 거든 강한 거든 상관없이 한 마리 잡을 때마다 반 개를 나한테 지속적으로 주는 건가 보네. 그래서 확실히 괜찮아 보이긴 하네. 나가씨 잘 맞는 사람한텐.
빅 뷰티풀 플라이. 저 자폭인가 설마? 저 왠지 터질 것 같아 보이는데 저 트롤링 좀 할 것 같은데 저거? 어 역시 터지네 저거. 아 저거 좀 무서운데. 그래서 저런 애들이 은근히 비밀방 같은 걸 좀 잘 찾더라고. 열쇠 조심조심 터지는 거 조심. 아이고 여기 있었구나. 어 근데 피 계속 줘가지고 아무리 맞아도 안 달겠는데 이거? 어 이거 어찌어찌 피맥만 좀 어떻게 잘 늘리면은 소울아트를 아예 그냥 포기해버리고 피맥 쪽으로 좀 파면은 이거 각 나오지 않을까? 아 근데 나중 가면은 몬스터들이 세가지고 데미지가 안 나와서 제가 못 잡아가지고 피를 별로 못 받는다든가 막 그런 그림이 나오겠네 생각해보니까. 지금도 잘 못 잡네. 아 괜찮아요. 저는 1%면 충분해요. 악마방 확률이 1%지만 저에게는 그거면은 삽가능. 제가 요번 보스에서 악마방 뜨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접 보여드리죠. 와우! 이럴 것 같더라고. 내 옆에서 터질 것 같더라고. 저 잡아와서 피 나한테 갖다 바쳐. 오케이 잘했어. 뭐야? 더문! 이거 아마 비밀방 가는 거였던 것 같은데? 비밀방이었나? 상점이었나? 어쨌든 저 위에 못 가본 방 좀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색돌도 없었고 열쇠도 4개나 있으니까. 비방하면 안 되죠. 아니 왜 저를 비방하세요. 자 여기 밑에 안 갔었죠? 중보네? 혈사지 저거. 오케이 야 딜 많이 준다. 편한데? 이런 거 잡을 때 편한데. 오 진짜 피업 나왔어 진짜로. 거기다 열쇠. 어 이거 나쁘지 않은 조합일 수도 있겠는데? 근데 역시 후반에 저 녀석이 잡게 하는 게 문제겠는데? 자 아무튼 열쇠가 생겼으니까 여기 공짜로 그냥 들어가고. 저는 알약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사겠네요. 그냥 갑시다. 아 그지나 죽일 걸 그랬나? 아 근데 폭탄이 없어서 못 죽이는구나. 아 아깝네. 이럴 때 자폭을 쓰면 얼마나 좋아. 그지를 죽여서 1%에 띄우는 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몬스트로 이 친구 자꾸 나오네. 오케이 폭탄 데미지 잘 줬고. 어 낑긴다 폭탄 다시 리젠 될 때마다 계속 딜 줄 수 있겠다. 자 방어 오케이 잘했어. 와 나쁘지 않다. 트롤링만 피하면은 나름 괜찮겠네. 방금 또 저 녀석이 잡아가지고 피 줬고. 스피드랑 샷 스피드 오케이. 오 괜찮은데? 나중 가면은 별로가 되겠지? 자 3층 왔고요. 바로 비방템 쓰겠습니다. 3층에서 바로 워프! 아 열쇠 두 개 별거 없네. 별거 없구만. 어? 이 몬스터 처음 보는 몬스터네? 어 거미 소환한다. 신기한데? 어 안 죽었어. 오케이 터뜨리고. 얘도 거미 소환하네. 엄청까진 아니고 꽤 빨라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어 폭탄 좋아. 그리고 여기에 뭔가 있구만. 어우 야야야야야. 어우 사방으로. 아우 그러지마 사방으로 뿌려대네. 내 눈물이 좀 더 길구나. 여기 쏘면 닿네. 이렇게 잡아주고. 자 피 다섯 개니까 우리 저 잡벌레가 저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저 녀석이 좀 잡아주셔야 내가 흡수가 될텐데. 어떻게 안 잡으실라? 가만히 있네. 진짜 완전 가까워야만 활동을 하네. 피 좀 없애고 다시 가서 먹고. 와 빨라. 오케이 요번에 한번 잡았어. 피 줬어 피. 자 보스방 찾았구요. 와우. 어 알약은 묵어줘야지. 스피드업 역시 요번 알약 다 좋은 거였다. 레인지업에다가 스피드업에다가 요번 알약들은 운이 좋네. 오 조심. 저 자폭 저 폭발이 더 위험해 난. 저게 더 무서워. 야 잘 따라가서 잘 잡는다. 와 진짜 잘하는데? 일 열심히 하는데 막 따라가. 오 잘하는데 약간 팩맨 같았어. 오
돈 좋아요. 하나, 둘, 셋. 꼬리 잡기. 괜찮은 것 같아요. 어, 눈 초롱초롱해진 거 봐. 귀여운 거 봐. 귀여워졌네. 자, 여기 밑에 방 안 봤고요. 어우. 폭발해. 자폭. 오케이, 잘했어. 저 잡어. 그래, 잘한다. 잘 물고 댕긴다. 잘 싸우네, 나름. 보자. 그리고 안 본 방이 꽤 있는데, 어, 여기 황금방 아직 못 갔으니까 그거 찾을 때까지는 돌아댕겨야죠. 어, 저 물면서 잘 다녀. 잘 싸우는 것 같아. 오케이, 와. 더 타워! 뭐하는 데미지? 잘 못 봤는데 디스트럭션이라는 거 보니까 아마 방에 썼을 때 파괴 데미지 막 그런 쪽 같은데, 와, 이거 데미지 세지는 건가? 딱 봐도 세졌을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네. 막 커졌다 작아졌다 하네. 이게 나에게 떨어진 거리마다 데미지가 변하는 것 같은데, 느낌은. 뭔 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느낌상으론 이 변하는 거에 의해서 데미지가 들어갈 것 같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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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아, 트롤 폭탄 소환하는 거. 아, 그러면은 보스방에 쓰자. 보스방에 쓰고, 저는 뭐 피하기에 고수니까 피하면 되겠지. 돈, 그리고 황금방이 아마 여기부터 있지 않을까? 아니네, 아직도 없어? 와우, 잘 잡았어. 전투방은 들어갈까? 들어가지 말자, 일단은. 어? 뭐야, 여기 뭐 있었어? 아, 거미가 내 바로 옆에 있었구나. 그치만 저 친구가 바로 흡수해 주긴 했는데, 이러면 악마방 확률이 빠이빠이긴 하지. 이런 데서 피노가 다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잡몹 소환형 몬스터를 만나가지고 저 녀석이 잡게 해가지고 피 노가다를 할 수 있겠네. 이게 또 보딜이야? 인페스티드 프렌드. 또 감염된 친구가. 멀쩡한 친구가 안 나와. 멀쩡한 친구가. 왜 이 친구는, 이 뭐냐, 아이작은 멀쩡한 친구 없는 걸까요? 다 정신 나간 친구들밖에 없을까요? 뭐야, 살 수 있네, 7개? 저거, 어, 뭔지 몰라, 사! 뭔지 몰라도, 그냥 사! 난 모르겠어. 그치만 산다, 본능대로. 자, 그리고 보스방으로 가서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가자. 가자, 가자, 가자. 폭탄이가 먹을 수 없지? 여기였고, 여기였고, 여기, 오케이. 트롤 폭탄 소환을 잘해야지. 더 할로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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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았어. 야! 야, 이거죠, 예. 이것이 바로 컨트롤. 개사료. 어, 또 HP업이야? 어, 스낵. 오. 좋습니다. 피가 6개네. 거기다 피읍 그 동료가 있고, 동료 2명 더 있고. 하하하. 이런 건 또 처음이네. 트롤 폭탄인데 잘 터졌어. 보스가 잘 잡혔어. 한 방에 그냥 마치 엄마한테 성경책 쓰는 것 같은 막 그런 수준이었어 거의. 야, 이걸 맞으러 간다고? 이걸 맞으러 가? 이 물방울은 근데 쟤네들이 커지지 않아도 딜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자, 악마방 확률은 빠이빠이긴 하지만 저 친구가 흡수에다 주면은 피는 영원히 생성이 되는 막 그런 상태라서 지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 금색방 찾았다. 어우, 내 근처에서 터지지 마. 딴 데는 괜찮은데 내 근처에서만큼은 터지지 마. 나와. 어, 멀리도 간다 거기다. 눈물 괜찮네. 혼합이 돼가지고 딴 거랑 괜찮아졌어. 그리고 금색방. 어, 사이클로스 아님? 메가티어스. 오, 이거 사이클로스에 더 추가돼가지고 아까 그것 때문에 더 커진 것 같은데. 이러면은 가능 아닌가? 이러면? 아, 동전 먹어야지. 이러면 삽 가능 아닌가? 개커. 아우, 폭탄. 저게 제일 무서워. 저게 아군이요, 적군이요. 좋습니다. 사이클로스 먹었구요. 아무것도 없네. 이거, 어, 운수만 좀 잘 붙어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운수는 서울 운수? 어? 하트? 아 이거 반개였는데 아깝다. 그 다음에 어 보스방 갈까? 지금 황금방도 갔었고 보스방 그냥 갈까? 근데 지금 타밍이 너무 안되긴 했는데 뭔가 어 악세가 있다든가 그러니까 장신구 뭐 그런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조금 더 보고 싶긴 한데 여기서 왼쪽 방이 비방 아 여기 길? 근데 세 개가 이어져 있어야 된다던데 말에는 두 개만 이어져 있는 거라 잘 모르겠네요. 이게 뭐야 N건이었으면 저렇게 길 있으면 비방이잖아요. 근데 이 게임 같은 경우는 방 세 개가 이어져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맞는진 모르겠어. 나도 이 게임 잘 모르니까. 아 저 먹고 싶은데 폭탄 한 개로 두 개까지 먹을 수 있네. 두 개 두 개 좀 돌아다니면서 폭탄 더 주는 몬스터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좀 더 둘러보고 그 다음에 야 잘 잡아준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터진다 이거. 오케이 좋아. 어 우리 친구들이 나름 센데? 여기? 어 뭐야 막혀있고? 그 다음에 여기? 와 자폭 좋아. 어? 폭탄 오케이 폭탄 좋다. 그러면 한번 할 수 있겠다. 이러면은 서울아트 사야지. 어 근데 돈 없네. 이럴 땐 여기서 돈이 나오지.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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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와 안 나와. 차라리 이걸 죽이고 싶은데 아 그냥 가자. 어 잠깐만 색돌 본 것 같은 느낌이 기분 탓이었다. 윗방 잠겼고 이 게임에서는 보면 여기 위가 어, 근데 안 이어져 있네. 방 3개가 이어지잖아요. 저런 데가 보통 비방이라고 하더라고. 어 계속 물어준다. 나 그냥 놀아도 돼. 친구들이 다 잡아줌. 와 그냥 순삭이네. 폭탄 야 본범을 잡아서 폭탄 많이 나왔네. 좋다. 이러면 비방도 한번 시도해볼 수 있겠다. 아까 거기 한번 열어볼까요 진짜로? 저는 아직 초보라서 확실히 아는게 아니니까 제가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봐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 알약이 저기구나. 오케이 알약 묵자. 저는 알약의 신에게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알약 가능. 자 알약 럭업. 그리고 이거는 이건 레인지업. 아 차라리 어 그래 좋아 이거야. 어 차라리 1억이라도 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아 티어스 다운 이건 좀 크다. 이건 좀 크지만 그래도 뭐 올린 게 있긴 있으니까. 에이 젠장. 아이작 삽고수인가요? 저 이거 오늘로 아마 플레이 타임 한 10시간 됐을걸요? 9시간? 10시간? 우와 처음 보는 그 보스다. 샴쌍둥이? 오 나 이 몬스터 처음 봐. 저 이거 몇 번 안 해봤어요 이 게임. 패턴은 단순한 것 같은데. 와우 아 아까 티어스 다운 때문에 너무 느려. 그래 데미지는 진짜 개쩌네 지금. 한 대만 더 맞추면 죽어 이제. 한 방 어 죽었네. 와 친구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샷 스피드 업. 어 좋다. 근데 이게 업 된 거야? 이거는 연사 속도가 아니고 샷이 날아가는 속도만 빨라진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샷 스피드 업인 것 같은데. 그리고 템퍼런스 이거 뭔 템이죠? 템퍼런스. 아 그리고 아까 해보제치 참 해보고 가자. 말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해보고 가자. 역시 세 개가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아래라든가 여기서 여기라든가 여기는 공간이 여기랑 여기 위가 만약에 있다면 있네. 그러면은 요런데 오케이 이런 데가 비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구리네. 자 갑시다 이제. 템퍼런스는 뭔 템일까? 근데 뭔지 몰라도 다음 방 다음 스테이지 가면 바로 써봐야겠다. 근데 악마방 진짜 한 개도 안 못 뽑고 그냥 맞으면서 스킵하면서 가네. 이런 것도 하나의 재미인 것 같아. 지금까지는 악마의 도움을 이용해서 항상 엔딩을 봤었지만 요번에는 악마 도움 없이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써봐야지. 근데 이 X는 뭐지? 땅바닥에도 있네? 써보자. 아, 헌혈기 필요 없어. 근데 전맵에서 썼으면은, 또는 미리 저 녀석이 흡수해 줄 거를 생각해서, 어우, 야, 이렇게 가두면 어떡해. 생각해서 쓰거나 막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는데? 파리. 조심. 저 먹을까? 말자. 먹지 마. 와우, 와우, 오오오, 터져서 바로 없애줬어. 오케이. 딘 진짜 개쩌네. 사이클로스. 그 다음에 저 초록색 친구가 은근히 세다. 저게 또, 그, 대각선으로도 쏴주네, 보니까. 아,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여기 위는 넓으네, 되게. 어, 금색방 찾았다. 오케이. 자. 우리 친구들이, 이런. 친구들이 흡수해 줄 거예요, 그래도. 우와, 우와, 우와. 그래, 잡아줘. 어, 마지막 탈을 못 날렸나 보구나. 자, 이런데 색돌 있지 않을까요, 색돌? 색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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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돌. 없스. 오케이. 이것은 개뼈다구! 뭐야, 설명이 없어? 액티브템인데 설명이 없다고? 전투용인 것 같긴 한데 다음방에 써볼까? 뭐하는 템이지? 여기서 한번 써보자. 어, 아, 그 방에 있는 몹을 전부 다 똥으로 바꿔주네. 어, 조금 난해한 적들 많은 방. 그런데 쓰면은 편하겠다. 어, 티어스 다운? 이렇게 갖다 베리고 컨트롤 키였나? 버리는 게? 쭉 해서 버리고 이것만 먹고. 오케이. 저런 거 갖고 있으면 안 돼. 나도 모르게 눌러 쓸 수도 있어. 어, 피 밟으면 안 된다. 피, 피, 피. 오케이, 잘해줬어. 피가 사라지고 갑시다. 갈수록 이상해지고 있어. 어, 탕구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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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 그 겸. 근데 친구들이 다 잡아줘. 어, 이거 아마 그 문 따는 거 아니었나? 아, 쓰레기구나. 문 따는 게 아니구나. 버려, 버려, 버려. 버리고 이것만 먹어. 자, 금색방도 갔었고, 이거는 바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액티브를 채워서, 보스한테 가면은 보스한테 안 먹히겠지, 당연히? 몬스트로 2! 혈사 조심! 직선 혈사 조심해야 되지. 조심. 조심. 쏜다, 쏜다, 쏜다. 쏜다, 조심. 자, 그리고 우리 트롤도 조심. 적만 조심하는 게 아니고, 우리 것도 조심. 쏜다, 쏜다, 쏜다. 안 쏘네? 어, 그래. 터졌어. 아, 아씨. 아, 우리 트롤이 터졌다고 안심하고 있었네. 쏜다. 조심, 조심. 아, 너무 저 폭탄에 신경을 써가지고 좀 저렇게 저거, 저거, 저거에 신경을 쓰게 되네, 자꾸. 그래서 컨이 약간 흐트러지네. 혈사 조심. 혈사는 저 몬스트로 2 혈사는 보니까 피하식별이 좀 없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오케이. 치즈. 뭐지? 스타프? 뭐야? 랜덤으로 뭐 여러 개 주는 건가? 이거는 먹어봐. 암네지아 젠장. 안 좋은 거고. 휠 오브 포춘. 그 다음 열쇠. 그 다음 뭐 피 먹고. 이건 뭔데? 럭? 럭 오브 더 쓰로? 택배 상자. 어, 이건 다음방 가서 써보자. 그냥, 그냥 바로 가고 카드는 그냥 써보는 걸로. 어, 이거 이렇게 해놓고 깨는 거 아니야? 악마방 안 가고 5회차 그냥 깨는 거 아니야? 이대로? 여기에 이제 엄마겠죠? 맘. 어, 혈사 조심. 야, 이걸 맞으러 갔어. 맞으러 가는 서비스. 아, 그냥 똥 쓸 거, 아, 아니구나. 이거 싸운 다음에 찾지. 포춘을, 아, 폭탄 두 개? 포춘을 어디 써볼까? 여기서, 아, 이럴 수가. 별로 안 좋은 거였잖아. 그런데 카드를 바로 받았네. 이 카드 뭐더라? 어? 이 카드 뭐지?
그 방에서 뭔가 되는 카드인가 보구나. 괜히 썼다. 그리고 돈 14개 이거 그냥 쓸까? 저기에다가. 아, 돈두 배. 7에서 14 됐구나. 폭탄, 왜, 그냥, 넘어와. 저 날아댕긴 친구들은 저렇게 템이라도 먹어올 수 있으면 좋겠다. 돈, 복구. 하트. 아, 이거, 없어지는 거 조심해야 돼. 자, 친구들아. 저 녀석을 잡아줘. 잡아달라, 오케이. 스트렝스, 오케이. 파워, 이거 보스방에 쓰고. 그 다음에 액티브를 쓸때 슬슬 나올 텐데. 이거는 열쇠를 이따 쓰고. 뒤통수, 오케이. 뒤통수 까버려. 와, 잘 잡는다, 애들. 보조딜 애들이 잘 잡는다. 데스? 데스 카드는 나 처음 보는데? 데스는 뭐죠? 설마 자살하는 거? 데스 카드 처음 보는데? 데스 카드 어디다 쓰는 걸까? 얘네 너무 사거리 길어. 이제 몬스터들이 세지니까 하나씩 피흡이 안 된다. 저 음충 같은 애들이 아니고 애가 잘못 잡아. 예, 안 좋아 보인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피를 채우고 와서 보스방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도 있었구나. 저거 어떻게 먹는 거더라? 저기 못 먹는 데 있었나, 저거? 근데 폭탄 쓸 거면 여기다 쓰는 게 이득이구나. 아까 그 반쪽짜리 하트를 얻느니? 한쪽짜리 하트가 낫지. 데스가 뭘까? 그러고 보니까 황금망 못 갔죠, 참. 봐야지. 황금망이라기보다 황금 상자 하나 있네. 오케이, 여기도 이것도 먹고. 아, 뭐야. 이런 생필품 같은 거 종합 세트 막 그런 거 주지 마. 이거 몹이었어? 아씨. 내건줄 알았어. 내 친구들이 하드 많다 보니까. 내 친구인 줄 알았잖아. 피흡 됐다, 한 번. 그리고, 이터널 하트. 좋아. 똥 보스에 서브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안될것 같은데. 데스는 방 전체 데미지. 오케이. 여기서 한번 써볼까? 뭐야? 잘못 눌러서 스트렝스를 써버렸는데 해금이 됐어. 뭔가 일정 데미지 이상 올라가서 된것 같아, 느낌은. 개세져가지고. 지금 제가 잘못 써가지고 스트렝스를 썼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뭔가 해금이 됨. 티어스 다운 먹지 말고. 이거 뭐야? 돈 많으니까 사자. 엑스트라 카드룸. 뭐야? 카드가 두 개가 저장이 됐네. 카드 저장소를 늘리는 거네. 그 다음 이거. 하트 7개 이상. 뭐야, 별거 아니었네. 티어스 업. 좋아. 오케이. 괜찮아졌어. 지금 개센 것 같아. 있을 것 같다고. 뭐야, 그거 때문에 된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 정도로 눈물이, 아이씨, 잘못 눌렀어. 눈물이 세지면은, 이런 것도 좀 부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제 슬슬? 이게 데스였지. 이게 방 전체 데미지랬지. 이거 가지고 그러면은, 엠프레스가, 이것도 파워네? 이거 가지고 보스방 가자. 가서 보스방에서 Q랑 스페이스 둘다 써보자. 맘! 이거 쓰고. 쓰다가 맞았어, 씨. 와, 개쎄 보인다. 지금, 개쎄 보여. 하나 더 써, 카드. 카드 두 개라서 두개 썼어. 딜, 미쳐 보여. 여기서 나가야 되는데? 큰일 났다. 자꾸 이렇게 좁은 데로 와가지고 두드려 맞았네. 지금 실제로 딜, 엄청나게 세네요. 끝났나? 안 끝났어, 아직. 오케이, 끝났어. 근데 너무 많이 맞았다. 딜 개세긴 한데. 자, 거기다 데미지랑 레인지 또 올랐어요, 또. 지금 거의 뭐 맥스 아닌가, 이 정도면? 또 올랐거든요, 방금템으로. 가자. 다음 방에서 피흡 많이 해야겠다. 피가 많이 모자르다. 악마방 한 번도 못 갔음, 지금. 너무 두드려 맞아서.
아, 카드 효과 때문에 다시 줄어들었네. 아쉽다. 아까 너무 좋았는데. 직선에 있으면 안 되죠? 직선에 있으면 안 되고. 아, 얘네들한테 이제 피읍이 안될 텐데. 피읍 좀 해봐, 친구야. 아, 파리가 잡아줬네. 저 친구가, 저 기생충 친구가 잡아줘야 되는데. 저 친구가 이제 잘못 잡는 것 같아. 이게 물고기야, 뭐야. 아, 맞다. 이런 애들 빨간 거 뿌리는 애들이었는데, 여기가 빨개가지고 잘안 보인단 말이지, 이제.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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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거 조심. 그러니까 바닥. 저 보고 같이 생긴, 저게 아마 빨간 걸 뿌리는 애들이었는데, 맵이 빨가니까 이게 안 보여가지고, 저 조심해야 됨. 뿌리고 있으면은 죽겠지 싶었는데, 갔네. 어, 소울아트다. 여기 아직 남아있는 거 아니야? 자, 윗방 묵혀있으니까 저피 조심하고 간단하게 잡아주고. 색돌 없음. 그리고 여기 밑방 파밍 가자. 파밍. 와우, 크다 크다. 그치만 나의 눈물 데미지도 크다. 아, 한대 맞았어. 아, 이런 분열 애들은 한 마리 죽고 그 안에 게 돌진하니까 그래서 문제야. 좋아요. 액티브는 아직 덜 찼어요. 여기서 이쪽 방. 와우. 아까 그 처음 봤던 보스 그 녀석이 일반 잡몹으로 나오네. 아, 빨리 지나가 지나가 지나가. 오케이. 널찍막한 데로 가야 돼. 뭐 어딘 거야? 아, 나 갇혔어요. 살려주세요. 뭐야, 잡혔잖아. 오케이, 좋아요. 딜 개쌤. 좋아. 딜 진짜 핵세네. 그리고 완전히 잘못된 지역으로 와버렸네. 이쪽이었는데. 한 마리한테 액티브 쓰긴 아깝죠. 장판 말지 말고 액티브. 그리고 다음 방 보스방에서 액티브를 쓰면은 잡몹들은 다 없어질까? 스피드업, 이거는 그거였고, 커졌다 작아졌다가. 스피드업은 얼마나 체감이 되지? 오케이, 그냥 이걸로 해. 근데 이거는 럭 오브 더 드로우. 럭이 그냥 평타가 된다는 건가? 럭 엄청 떨어졌을 때 쓰면은 이걸 쓰면 되나? 뭔 템일까, 저 카드? 마음 같아서는 이 카드를 빼고 이걸 놓고 이거랑 이걸로 하고 싶은데. 근데 저 카드가 뭔 템인지 잘 모르겠단 말이지, 아직. 럭 오브 드로우라는 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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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빨라, 엄청 빨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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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또. 그 다음에 카드 관련템 같은데, 그런가? 어이씨. 아, 저 거미. 뭐야? 아, 저 지속형 데미지구나, 저거. 자리에서 빠지지 않아가지고 두대 맞았네. 아, 젠장. 피가 필요하다, 피. 아, 이거 안 좋은데? 아, 장판 깔지 마, 깔지 마. 더럽히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꺼져. 아, 이름 장판 깔렸나? 아씨, 이거 어떡하지? 혈사에 두대 맞았고, 그냥 그거에 당황해서 연타로 밑에 있는 옷과 한대 맞았고. 아, 여기가 보스방이네. 폭탄을 두개 써야 된다. 네 개인데, 오케이 써. 피 나와라, 피. 나피 필요하다. 아, 좀밀 거면 더확 밀지. 아, 뭐야. 피 필요하다니까 고작 반개 주는 거야? 황금 상자인데? 어디 보자. 보스방이지. 그러면은, 아, 피가 너무 불안한데. 그리고 액티브 한 개를 마저 모아가고 싶은데. 한 방만 더 돌게, 한 방만. 딱한 방만. 더. 오케이, 여기 딱 좋다.
깔끔하다. 아, 하트 좋다. 그래, 액티브도 다 모았고 하트 한개 모았고. 역시 예상대로 후반에 오니까 저 피읍이가 흡을 거의 못하네. 애들이 세서 안 잡히니까. 롱렉스 데디, 얘도 처음 봐요. 아빠인가? 아빠? 뭐야, 다리는 그래도 떨어진 거는 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건가? 똥이 되긴 됐네. 뭐야, 뭐 하려고? 우와, 뭐야, 죽은 거야? 죽은 거야? 좋습니다. 데미지 개쎄. HP 또 올랐어. 드디어 악마방이 처음으로 떴는데, 들어가 볼까요? 좋아. 뭐야. 아, 크람푸스다. 그래, 피 하나 안 먹고 온 거는 나가서 먹으면 되겠다. 크람푸스도 그냥 몇방 안 돼. 개쎈데, 진짜? 마이, 엑스마스, 뭐, 크리스마스, 뭐, 어쩌고저쩌고. 뭔 템이야, 이거? 좋아요. 뭔지 뭐 먹고 먹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석탄? 이거 뭐야? 이거 아 멀수록 데미지가 세진다고? 끝까지 가긴 가나? 끝까지 가네. 이거 뭐야? 데미지의 끝판왕 모드 같은데 지금? 근데 얘 생긴 거는 왜 이렇게 그지 같아졌어? 어디 뭐 구걸한 애처럼 생겼네. 근데 또 이렇게 와서도 마지막 스테이지에서 허무하게 죽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잘해야 돼, 이제. 긴장하고. 잘해야 돼. 와, 세긴 세다. 뭐야? 위시 그란티드? 전뭔 템이지? 별로 같아 보이긴 하는데. 지금 있는 템의 조합에. 저뭔 템일까? 와씨, 움직이네, 이제. 아, 트롤 폭탄. 트롤. 와, 잘 잡아준다. 지금 딜이 너무 좋다. 딜량 개, 아, 폭탄에 맞았어. 아, 이게 문제야, 이게. 우리 아군 폭탄에. 아군이 아니야. 적군이야, 적군. 관통돼, 아, 아니구나. 관통되면 개사기였는데. 그것까진 아니구만. 아이, 맞을까봐 못 가겠어. 막, 확확 못 가겠어. 소심한 플레이. 자. 아까 그템 아시는 분 없죠? 그란티드 뭐시가 된다고 하는데, 이거 끝에 쏘면은 개편하잖아. 이것도 멀리서. 저똥 조심해야 돼, 저 똥. 저똥 페이크야. 저 똥은 절대 가까이 가선 안 된다. 피반칸 남았을 때 블랙 하트를 준다고? 아. 최후의 보루 같은 느낌으로 갖고 가도 되긴 하겠는데, 자, 보스방 찾았네요. 엔딩 봅시다. 오케이. 피다 있어. 이대로 그냥 보스방으로 직결하겠습니다. 엔딩을 보러. 가. 자. 맘스 하트. 5회차 엔딩 갑니다. 똥을 바꿨어. 피해, 이제. 맞다. 눈이 계속 쏘지. 아, 맞다. 깜빡했어. 아, 눈 쏘지 마세요. 쏘지 마세요. 와. 탄막 게임. 오, 데미지로 밀어. 딜 찍누! 진정한 딜 찍누를 보여주자. 하나 남았어, 하나. 빨리. 동료들아, 빨리 잡아줘. 오케이. 다 잡았지. 내려와. 딜 찍어 눌러. 눌러버려. 거의 다 잡았어. 우와. 그냥 밀어. 그냥 밀어버려. 오케이, 끝났어. 자, 엔딩입니다. 오우. 딜 미쳐버렸구요. 피 먹고 나가자. 아이작 5회차 엔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어우, 좋아. 이렇게 아이작은 어머니의 심장을 없애버리고 보물을 얻게 되는데, 그 안에선 옷걸이가 나오게 됩니다. 뭐야? 옷걸이가 해금이 됐는데, 머리에 끼우는 아이템이네요? 옷걸이인 줄 알았는데, 머리에 끼워서 뭔가 데미지를 올리거나, 뭐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는데. 자, 이로써 5회차를 봤고요. 이제, 보자.
아마 여기까지였나? 여기까지인가? 여기까지인가가 단순히 하트 부수는 거. 하나 요거 추가했고, 방금. 저거까지 한 다음에, 이 다음부터는 제대로 된 아마 다른 루트가 나올 거예요. 스토리라든가. 그래서 제 목표는 요까지. 오늘은 요거 완료.